전셋값이 뛰면서 매매값을 추월한 곳도 있어 보증금을 못 받는 깡통 전세 피해도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장 선거에 3선 의원인 서상기 의원 출마설이 다시 거론되면서 새누리당 경선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 용역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요 조사 용역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핸드볼 코리아리그 1라운드 대구 지역 경기가 오늘 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 인천 아시안게임 주역들이 대부분 출전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일부 지역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매매값을 추월한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건협 기자입니다.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4분기 전용 면적 45제곱미터짜리 아파트가 7,950만 원에 팔렸습니다. 같은 분기 전세는 8천만 원에 거래돼 매매가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지난달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셋값의 비율은 2년 전보다 3%포인트 높은 74.4%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전셋값이 매매가의 80%를 훌쩍 넘은 곳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월세 전환하고 임차인의 꾸준한 전세 선호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그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 가격 동반 상승으로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 집값이 내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온전히 지키려면 먼저 전셋집을 고를 때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비율이 경매가 낙찰료보다 낮은지 따져봐야 합니다. 대구는 아파트의 경우 최근 1년간 경매 낙찰률이 81%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사 뒤 바로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가압류나 또한 소송에 휘말려서 자기 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가끔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을 해서 1순위로 보장받는 것이.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나 SGI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전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 빚을 좀 더 내서 집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빚을 내기보다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전략 공천을 한다, 차출을 한다. 새누리당 대구시장 경선을 둘러싸고 말이 많은데 최근에 서상기 의원 출마설이 나오면서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잠했던 서상기 의원 대구시장 출마설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야권 신당 창당이 발표되면서부터입니다. 김부겸이라는 거물급 후보에 맞서기 위해서는 3선 이상 중진급 의원을 내세워야 한다는 움직임이 새누리당에서 나오고 있고 서상기 카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상기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얼마든지 지금 있는 사람들로 가지고도 큰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당에서 얘기도 좀 했고 하여튼 뭐 오늘 뭐 지금 계속 뭐 이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 중이고 기존 예비 후보들은 발끈하고 있지만 대구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은 그럴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라도 좀 호의적으로 생각할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긴 해요. 김부겸하고 상대하려면 뭐 이 정도는 돼야 안 되냐 약간 이런 그런 느낌들은 있어요. 하지만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의 경선 패배,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출마 포기 등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한 서상기 의원의 과거 행보가 서 의원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의 등장과 야권 신당 창당이라는 변수가 서상기 출마설로 이어지는 등 새누리당의 대구시장 후보 경선 구도가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국제선을 이용한 영남 지역민이 크게 늘어 신공항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졌습니다. 이런 호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고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공항 수요조사 용역기관이 제시한 조사 모형은 큰 그림이어서 분석자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지역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수요를 추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 잠재력은 결국에는 볼 수 있는 항목이 뭐 GDP라든지 이런 큰 변수들밖에 없는데 이런 변수에서는 조그만 원단위의 차이만 있어도 크게 이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세부 항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눈여겨봐야 하고 수요 예측 때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도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4년 사이 국제선을 이용한 영남 지역민이 많이 늘었지만 만약 초점을 20년 전에 둘 경우 기울기가 완만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 수요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가 최근 등장한 만큼 조사의 초점이 최근의 변화에 맞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 자체적으로도 수요 예측 조사를 해놓아야 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진에 정부가 5개 시도의 합의를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기준 방식에 대한 입장 정리도 해야 합니다. 정책 연구 파트에서는 뭐 수도권의 그 신공항에 대한 필요성 논리라든지 그리고 또 앞으로 입지 타당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권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용역 진행 상황을 그냥 지켜보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함께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 어제 의사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대구시는 하루 종일 휴진한 동네 의원은 215개, 반나절 문을 닫은 의원은 51개, 경상북도는 전일 휴진 359개, 반일 휴진 272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도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받은 뒤 15일 업무정지 처분 대상을 정해 바로 행정처분 사전 예고장을 발송하고 소명 절차 등을 거쳐 21일까지는 행정처분을 마칠 계획입니다. 의사협회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2차 집단 휴진을 예고한 상태로 오늘부터 이른바 준법 투쟁을 하고 있지만 진료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초기 5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5분을 골든타임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소방차를 위한 양보운전 의식은 선진국보다 한참 모자란 게 현실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근 시간 꽉 막힌 도로에서 소방차가 쉴 새 없이 사이렌을 울려보지만 차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교차로에서도 들은 척만 척 자기 갈 길 바쁩니다. 주택가 골목길에서는 불법 주정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또 시간이 지체됩니다. 교차로에서 보면은 자기 신호, 파란 신호등이 녹색 신호등이 왔을 때는 그냥 막 질주 본능으로 달리는 분이 아직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소방도로에는 양방향 주차를 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 현장에 5분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인명피해가 커집니다. 심정지나 호흡곤란 환자도 4분 안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사망률이 증가하는 등 긴급차량 출동 시간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독일은 긴급차량에게는 즉시 길을 터주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도 앞으로 석 달 동안을 홍보기간으로 운영한 뒤 6월부터는 양보운전 의무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차량 앞에는 블랙박스를 설치해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화재나 구조구급 출동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은 5분. 지난해 대구에선 두 번 출동 중 한 번꼴로 이 골든타임을 못 지켰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도청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발주처와 건설사들의 이른바 갑의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집회를 열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정 임대료 지급하라! 지역의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200여 명이 경북개발공사 앞에 모여 있습니다. 제3공구를 담당한 건설사 부도로 넉 달째 9억 원의 건설기계 임대료가 체불된 상황. 건설사의 단가 인하 요구에
안 그래도 전국 평균 20%나 낮은 임대료를 받아오던 사업자들은 애가타고 있습니다. 당신 말고도 다른 장비가 많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싫으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큰 소리를 지금 내세우지를 못하고 있는 거 지금 입장에서는. 정부는 이 같은 임대료 체불을 막기 위해 지급 보증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정작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해주는 그런 안전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현장에서는 한 곳도 이걸 시행을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집회와 함께 항의가 터져나오자 경북개발공사 측은 서둘러 지급보증제를 이행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건설기계 종사자하고 시공사, 우리 개발공사가 상승할 수 있도록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청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모두 80여 명. 발주처인 개발공사와 시공사 도급사의 이른바 갑질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와 도청 신도시 등에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은 3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지방 공공택지 주택 가운데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핸드볼 코리아리그 1라운드 경기가 오늘부터 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의 주역을 미리 만나보고 또 대구시청 핸드볼팀 응원도 하고 경기장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이 큰 경기가 열리면 어김없이 승패와 관계없이 큰 감동을 선사했던 핸드볼. 만약에 지더라도 절대 울지 않기로. 결과가 어떻게 되든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들 생애 최고의 순간을 보여줬습니다. 영화로도 다뤄질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정작 큰 대회가 끝나면 열기도 빨리 식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의 야구나 뭐 축구 거의 이런 걸 많이 이제 찾아보고 하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이나 그런 거 말고는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찾아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핸드볼 선수들이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전국 7개 도시를 돌며 진행하는 실험리그 중 대구 지역 경기가 시작된 겁니다. 관심사는 한때 10년 전관왕이라는 유례없는 대기록을 세웠지만 최근 2, 3년간 2, 3위 정도에 그치고 있는 대구시청 컬러풀 대구팀의 세대교체 성공 여부. 평균 연령 30대에 가까운 다른 팀과는 달리 20대 초중반으로 선수들을 구성하면서 노련미가 부족하다는 평을 듣고 있지만 갈수록 기량에 물이 오르고 있습니다. 신장이 컸기 때문에 수비로 그걸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선수들이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폐기하고 스피드로 딴 팀들하고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핸드볼 코리아 리그 1라운드 대구 경기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곳 대구 시민체육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상북도는 AI가 확인된 경주시 천북면의 양계 농가 18곳의 닭 26만 마리를 어제까지 매몰 처분한 가운데 오늘도 공무원 등 800여 명을 동원해 아홉 농가의 닭 15만 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의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의 한 농장도 AI 발생 가능성이 큰 가운데 경북 방역 당국은 위험 지역 내 가금류 사료 생산을 중단하고 최근 입식 농장이나 역학 관련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 예찰과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률 소비자연맹이 주관한 민선 5기 광역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공약 이행률 80.45%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실린 5대 공약 자료를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공개 자료, 언론 보도 내용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는데 대구시는 공약 이행률 75.5%로 전국 5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오전 대구 달성군에서 약한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9분 대구시 달성군 서북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나 일부 시민이 미세한 진동과 소음을 느꼈습니다. 대구기상대는 관련 문의 전화가 있었지만 이번 지진으로 별다른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에 한 야산에서 불이 나 67살 임모 씨가 숨지고 야산 0.18헥타르 같아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에는 청도군 매점면 세터마을 뒷산에서 불이 나 2시간가량 임야를 태운 뒤 불길이 잡혔습니다. 한편 불이 난 영천과 청도 지역에는 지난 6일부터 엿새째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경상북도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비롯해 경북도 내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고강도 공직 감찰을 실시합니다. 경상북도는 권역별 7개 반, 38명으로 구성된 상시 감찰반을 활용해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공직자의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와 대규모 산불,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등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복무기간 해이 등을 집중 감찰합니다. 조선중기의 학자 만취당 김사원 선생이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서 건립한 의성군 점곡면의 만취당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1584년에 완공된 만취당이 임진왜란 이전에 건립된 뒤 영조 연간에 증축되는 변화 과정이 건축기법에 나타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취당에는 한석봉의 친필 현판과 서해 류성룡 선생 등의 시문이 남아 있습니다. 네, 3월 11일에 전해드린 대구 MBC 뉴스데스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